너 나들이 너무 가까워서 미처 몰라본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이들부터 저 오르투 구름 너머 우주가 들썩들썩 온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분들까지 이 세상 모두가 주인공 오롯이 귀하게 모십니다. 신신우신만의 스페셜한 만남 수요일엔 스페셜 오늘 스페셜 주인공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미리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분입니다.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시대 대표 시인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님 어서 오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심에 진심을 감사드리면서 제가 먼저 짧게 수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녀님께서는 1976년 첫 시집 민들레 영토를 낸 이후 시집, 에세이, 번역서 등 총 50여 권을 출간하셨고요. 올해로 수도원 입회 60주년을 맞아 신작 단상집 소중한 보물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지내온 부산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원 한쪽에 해인 글방을 열어 독자들을 위해 기도의 마음을 담아 날마다 글을 길어 올리고 계십니다. 대림일주를 맞아 깜짝 산타처럼 깜짝 선물처럼 신신울신을 찾으셨어요. 어린 왕자 여우처럼 저는 어제 그제 이미 설레고 떨리고 그랬습니다. 자, 벌써부터 제 입이 귀에 걸렸는데요. 아,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수녀님 모시겠습니다. 수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수녀님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네. 기억나시죠? 네. 제가 전화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맞아요. 저 예. 부산에 있을 때. 맞습니다. 네. 그게 접니다, 수녀님.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장황하지 못하고 조금 좀 아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또 신신우신의 또 특징이 본인 소개를 본인이 아주 장황하게 하는 또 소개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부족하게 못한 소개가 있다면 수녀님 해주시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그냥 짤막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네. 부산 광안리에서 광안리 바다를 바라보면 항상 설레이는 출렁이는 바다의 마음과 또 수년 뒤에 그 소나무 솔숲이 있는데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늘 푸른 그 평정심을 지니려고 노력하면서 지난 60년 동안 그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가끔 영감이 떠오를 때 시로써 꽃 피우고 하면서 살아온 또 더 좀 욕심을 바라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구름 천사로 살고 싶다는 고운 갈망을 지니고 살아온 이 시대의 수도자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느 방송에서도 이렇게 너무 자기 자랑스럽게 했나 모르겠네. 누가 써준 게 아니라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어느 방송에서도 본인 소개를 장황해 달라는 부탁이 없잖아요. 네, 네. 네. 저희 또 프로만의 특징인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자, 먼저 수도의 입회 60주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되게 사람으로 치면 환갑, 네. 네. 아니 회갑을 맞은 건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좀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 여학교 그러니까 여고 졸업을 1월에 하고 네. 3월에 수녀원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그 단발머리 소녀가 지금 네. 이제 백발의 왕 할머니가 돼서 돌아보는 그 60년의 세월이 60년의 그 사계절을 감사하는 거 없죠. 지금껏 살아서 이렇게 또 시를 통해서 많은 이웃도 만나고 또 설마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80대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렇게 젊은이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네. 또 감사하면서 네, 네. 수도생활 60년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다른 무엇보다도 저도 한때는 굉장히 좀 새침하고 꽁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광안리 바다를 봐서 그런지 마음이 좀 넓어지면서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낯선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내 그 혈친 같은 그 가족 같은 생각이 막 들면서 이 말을 할 때 그게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것이 60년의 수도생활에서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아, 선생님. 사랑이란 큰
집에서 인류를 가족으로 끌어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은 처음 만나도 다 일가친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한 조각을 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사람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대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네. 인류애를 네.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소연님. 네. 처음에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질문들은 늘상 우리가 네. 받잖아요. 네. 혹시 처음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아, 그렇게 저는 뭐 거창하게 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든가 어떤 뭐 영감 그런 뭐 특별한 부르심 그런 것보다는 제가 네. 저 어렸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시절부터 좀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나라도 그렇고 네네. 개인들이 우울한 그런 시기를 살 때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던 또 그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언니 수연님 나보다 13살 연상의 언니 수연님이 친구들하고 갑자기 그 엄밀수 깔밀 수녀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난 그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언니하고 이제 펜팔하듯이 계속 편지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성인전 위인전 읽으면서 내가 마치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인류에 한 줄기 빛을 던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에 불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수녀원에 와 있더라. 그 영향이 예.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정말 한 줄기 빛이 되셨잖아요, 수연님. 아니, 뭐,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무심결에 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봐요. 아. 오늘날의 나를 보면 약간 이 시라는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예, 예, 예.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 그럼요. 아유, 수연님 아주 모든 사람에게 네, 영향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녀가 마음이 변해서 그러니까 실망스럽다 수도생활에 내가 생각하고 다르다 이러고 한 2, 30년 살다가 애는 평범한 길을 가야지 그러고 나갖고 환속을 한 게 아니고 네. 50년 이상을 그 자리에 민들레 영토라는 수녀원에서 살았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하고 그게서 스스로 참 대견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걸어갈 길을 선생님께서 네.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 한 수도자로서 네. 되게 많이 존경심 받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또 60년 살아오시면서 아무래도 네. 기억에 남았던 일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일과 관계 사람 이런 기억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 남는 네. 이렇게 물론 수도원에 와서 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아름다운 기억도 또 많이 있지만 네네. 인간적인 어떤 그 추억의 그 이게 아플 때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면 수임들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이렇게 어떤 뭐 산이나 바다에 놀러 가서 막 이렇게 기쁘게 놀았던 그런 즐거운 추억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약간 슬픔 속에 있는 그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그렇죠. 또 예. 내가 약간의 그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어떤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지금은 다 사형 당하고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사형수들하고 제가 아주 열심히 편지를 주고받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마침내 그들이 사형 당할 때 그 사형장에도 가서 그분들의 유품을 보면서 막 한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도원 안에서 시만 쓴 게 아니라 돌이켜 생각하면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이웃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가출 네. 청소년도 오고 또 때로는 아기를 낙태하려고 병원에 갔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그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여고생이 그렇죠. 아, 혜인쌤한테 가면 애기를 하지. 그 애기를 안고 와서 얘를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럴 때, 나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양기관에 전화해서 뭐 십몇 년 동안 애기 없던 부부한테 연결시켜서 그 아기를 입양시켜 해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수도자기 때문에,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모나 고모처럼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미혼모가 아기를 안고 뭐 그런 너무 그때는 당황스럽고 저도 이제 중간에 쌀쌀맞게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거절해서 막 그런 아픔을 준 적도 많이 있었지만 네네네. 돌이켜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때 내가 든 생각이 내가 못하면 다른 수녀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수녀님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상담 일 오면은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이제 그 면에도 능통한 수녀님을 바꿔준다든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살 직전에
와서 또 다시 살고 해결을 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보고 저기 저보고 막 뭐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아픈 이웃에 관심 없고 아름다운 시만 쓰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신문에 안 나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시만 쓴 게 아니고 구석방에서 사회사업 더 연결 신문에 안 났을 뿐이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을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내가 수도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뢰를 받자 믿고 맞습니다. 그런 해결을 진짜 중간 역할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나보고 어떤 독자가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민 이모 수녀님 이렇게 쓰면 국민 이모는 좀 너무 과하다 싶다가도 아, 나 이제 이 나이에는 좀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네네. 일들을 제가 많이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네. 그 정리해주는 역할. 맞습니다. 예, 도움천사 역할이라고 그럴까? 네네. 그런 것 조금 기억에 남아요. 예. 아니,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렵게 말을 꺼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이 막 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행해도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260주년을 맞아서 또 신작 단상집 소중한 보물들을 내셨잖아요. 요거는 또 예, 어떤 아 그렇군요. 가져오셨군요. 저도 이거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예. 이번 책은 다른 책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그 어떤 제가 사용하는 사물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뭐 지인들과의 그 생활 속에 그 사진 같은 거 사물들이 뭐 단추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사진이 찍히면서 네. 그 사물에 얽힌 추억이라든가 이렇게 뭐 장독대라든가 항아리라든가 뭐 꽃, 뭐 솔방울, 조갑이 이런 게 나오니까 일단 친밀감을 느끼고 이 평범한 사물을 보물로 만드는 그 체험을 제가 이제 일기식으로 이렇게 단상을 쓰고 또 이제 중간에는 이렇게 유언 같은 하나의 그 유언 같은 시를 많이 썼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 예예. 시집도 있고 좀 이 시 이 그 이 책 자체가 좀 재밌게 엮여진 것 같아서 벌써 이거 뭐 6cm, 7cm 찍어 인기가 나름대로 예, 저 이 선물용으로 좋은 거예요. 연말에. 아니 근데 이 책을 다 받으셨잖아요. 수연님 받으셨을 때 아, 뭐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책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해주신 그런 느낌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왠지 보물처럼 왔을 것 같은데. 보물에 대해서 글만 쓰지 말고 내 자신이 이웃의 보물이 되어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제가 읽을 책 중에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거든. 네네네. 보물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쁘고 또 보물은 왜 그 보석도에 있잖아요. 네네. 난 이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면 약혼 반지나 그 반지 그거 다 생각해놨거든. 근데 낄 기회가 없었지만 자수정을 좋아해서 자수정. 아. 진주도 아름답지만 보랏빛 자수정. 네. 자수정 반지나 목걸이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이 수녀는 파마도 한 번 못하고 난 수녀로 왔거든.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고 그런 어떤 덕행을 잘 닦아서 이웃의 본이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의 보물이 돼야 되겠다. 보석이 돼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목이 네. 소중한 보물입니까? 예, 예. 네. 보물.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이 네네. 자기들 보물로 여겨지고 보물이 되고 싶다. 그런 고운 갈망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수현님. 왜냐면 저는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해가지고 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엄마 시민이 선물 드렸는데 네. 어떤 내용이 아니 그래서 있어요? 이렇게 이 구성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로 그 사계절 안에서의 그 자연과 제가 일하는 그 글방의 어떤 따스러움 또 그 주로 일상생활의 내용이 담긴 거죠. 그리고 네네. 이제 또 시도 들어가고 그 수도의 향기로움 생활의 부드러움 추억의 아름다움 이렇게 다섯 장으로 나눠서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부제가 이 내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언제나 동그란 마음으로 살고 싶다든가 또 그 꽃향기를 맡으면 꽃사람이 된다든가 뭐 이런 짤막짤막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또 노력하는 부분을 모아놓은 그 어떤 명언, 격언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길지 않고 짤막짤막한데 그 누구한
종교에 관계없이 공감이 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함께 드는데요.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 소품도 약간 영성으로 그 느끼게끔 이렇게 짧 수도자애가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그런 내용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야 계속해서 수현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또 저희가 이쯤에서 수현님의 또 수현님 너무 좋아하시는 추천 음악이나 음악곡도 좀 한 곡 들으면서 좀 쉬면서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수현님 첫 번째 수현님이 좋아하시는 추천곡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죠.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다. 저는 옛날에 그 영화를 보고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가브리엘 오보의 그 그것도 많이 여러 번 들었고 또 이건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니까 저는 이제 그 뭐 그 젊은이들의 그 가수 그룹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때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휴가만 오면은 그 G.O.D의 길 이런 거 많이 들어서 그것을 귀에 많이 익숙하고 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G.O.D의 길 그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수현님 추천곡 우리 G.O.D가 부르는 길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GOD가 부른 길 듣고 오셨습니다. 수요일엔 수우페셜, 오늘은요 부드러운 햇살처럼 몽실몽실 구름처럼 때론 부드러운 단비가 되어주시는 시와 글로 우리를 따사롭게 보듬어주시는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5631님께서는요. 아, 2회 60주년 축하드려요 수연님. 수연님의 시가 위로고 희망이죠. 수연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402님은요. 수연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예전에 온라인에 뉴스가 돌았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수연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셨는데 이게 또 가짜 뉴스가 한번 돌았 던 기억이 예. 있는데요, 선생님. 저도 엄청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 죽었다는 소문. 예. 그래서 아,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제가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제가 병원에서 뵀었어요. 멀리서 뵀었는데 인사를 또 못 드렸고. 그런데 지금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렇게 몸의 건강상으로는 거의 이렇게 장애인이나 마찬가지 불편한 데가 참 많고. 아, 네. 그렇게 한데 뭐 마음은 아직은 마음으로 그냥 그. 이렇게 그 나이에서 오는 그 한계와 또 병에서 오는 그 통증이 주는 그런 거를 말로 다 하면 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저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거는 내 네. 침대 벽에가 예. 벽에라고 그래 베개가 보통 사람은 두세 개면 되는데 저는 한 열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머리에 하는 거, 팔에 하는 거, 다리에 하는 거. 그래 그 친구 선생님들이 오면 막 왜 이렇게 베개가 많냐 그러는데 선생님 몰라서 베개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플 때는 굉장히 조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베개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좀 몸은 좀 아프지만 그냥 이렇게 또 아픔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동행하 친한 친구만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마음은 또 항상 이렇게 밝게 지니려고 노력하면서 하니까 예.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그거 자체로 이 나이에서 이만큼 움직이면 됐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데 네. 오히려 저 자신보다 너무 많은 사람 괜찮으세요 막, 막 살도 많이 안 빠지셨네요 막 항암을 하셨다든지 막 이러면 내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이 또 걱정해 주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네. 아니 수연님 또 스튜디오 오셨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아프시다는 느낌 전혀 못 받았거든요 네. 그 목소리가 일단은 좀 쌩쌩하니까 아픈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네. 너무 뜻밖이라서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기운 없이 말할까? 기운 없이 좀 아픈 것처럼 말해볼까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에 안 맞게 목소리가 지나치게 명랑하고 씩씩하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난 말도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연이 너무 이렇게 의외예요. 그리고 수연이 책을 보면 너무 얌전하시고 우아하시고 묻는 말만 대답해 이럴 것 같은데 막 먼저 막 사진 찍자 그러고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된다 해서 이거 다 노력해서 된 부분이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밖에 사시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군요. 수연이. 그런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에 예.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네 지난번에 수연님 전화 통화할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수연님께서 투병 중에 명랑 투병 4대 지침 4대 지침 예 그걸 내리셨고 그래서 그 또 암 가족 암 환자 암 환자 가족들에게 또 위로와 희망 또 글도 또 전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4대 지침 어떤 거였습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지침 1번 하느님께 뭘 달라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축복을 당연하지 않게 매번 감탄하고 경탄의 감각을 새롭히면서 놀라운 이렇게 놀라는 그 새로움으로 다시 이렇게 그 놀라움의 영성으로 당연한 것을 더 많이 감사 경탄하면서 지내라 경탄의 감각을 지니는 매일을 살자 세 번째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약자가 됐을 때 아프거나 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용기를 지니고 모든 그 내가 힘들고 부족할 때 그 기회를 겸손의 기회 겸손덕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일수록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를 뭐 자존심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이렇게 약간 바보같이 느껴지더라도 그 겸손의 영성으로 대하자 내 약점을 자랑하는 용기를 지니자 4번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오해를 받고 또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흘러가고
피하고 싶고 막 그렇게 올 때 누가 나 뒷담화라는 게 있잖아. 내가 뒷담화의 네. 대상이 될 때 저 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까 막 따지고 그러는 시간에 오히려 뭐 저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발설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회로 이렇게 더 노력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 안 좋은 상황을 역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는 성숙함을 지니자. 그 네 가지를 이제 연말 연시 한 번씩 새롭게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신문에도 쓰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일상도를 실천하는 네. 수업자로서 네. 해야 되니까 요즘 내가 더 이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짧을 때 나보고 좋은 말 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무슨 좋은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공감하더라고요. 1, 2, 3, 4 그렇게 해서 겨우 외운 거라니까 이것도 요새. 목사님도 막 설교 이용하고 이인수님이 실천하는 지침돼가지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뭐지니까 네. 그 신문 보고 제가 외운 거라니까요. 어머, 뭐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구나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명량투병 4대 지침을 네. 거꾸로 네. 본인의 글을 본인이 외우신 거군요. 네, 그럼요. 네. 아 너무너무 재밌는데. 아 그리고 또 수현님이 또 그런 또 투병의 기간을 또 거치셨는데 현재 좀 또 아마존 환자들 가족들 그 위로와 희망. 어떤 기도를 전하고 싶은지도 간략하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며 가며 참 많이 아픈 환자도 만나게 되고 또 간병하는 분도 만나게 되고 의료진도 만나게 되고 하잖아요. 그 제가 왔다 갔다 병원에 환자로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간병인의 입장도 딱 하고 의사 입장 딱 하고 의사 아픈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더라고. 그 세 입장이 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쓸 때도 의사의 기도, 환자의 기도, 간병인의 기도까지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렇게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저도 이제 아파봤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겠느냐. 그러니까 아픈 얘기는 그냥 아픈 사람끼리 있을 때만 조금 하고 아프더라도 안 아픈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아픔을 자꾸 거기 빠져들지 말고 아픈 얘기도 너무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세 번, 네 번 반복하지 말고 아픔을 좀 떨어뜨려 놓고 객관적으로 좀 내 아픔을 이렇게 놓고 멀리 보고 이왕 온 아픔을 잘 받아들여서 다독이면서 또 인체 신비를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삶이 아픔 중에도 즐거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선물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문장에서는 읽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고통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선물로 이렇게 받아안기 위해서 내가 그 아픔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만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항상 그 뭐지 간병해 주는 사람한테 대한 고마움 이게 내 아픔을 조금 비켜놓고 뭐 그렇게 할 때 이제 좀 내가 좋은 환자가 되는 건데 나도 며칠 전에 서울 와가지고 막 복통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너무 아픔을 잘 승화시키라고 남들한테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어머 내가 아파 보니까 이거 빨리 멈추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막 진통제를 해서라도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절대로 교훈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입장 도우려고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환자의 그 입장이 되지 않고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아픔이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 아픔과 친해서 그걸 잘 다스리면 내가 한 뼘 더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보면. 네. 아니 수현 저는 수현님 만나 뵙기 전에 뭐 글로 보고 아니면 뭐 TV나 라디오에서 만나 뵀던 수현님 가끔 기억하면은 그냥 막 저절로 이런 시들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그냥 묵성이 되고 막 저절로 좋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수현님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수현님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노력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노력이라고 말씀하신 수현님 말씀 너무 많이 와닿는데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신작 단산집 제목이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그러면 수현님께서 생각하시는 보물은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제 흉을 좀 보자면 버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갖고 뭐 제 방 그 사무실 보면 뭐 솔방울에서부터 뭐 좋은 예쁜 카드 뭐 조개 껍질 막 뭐 빈 병 뭐 예쁜 빈 상자 그런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언젠가 이거 뭐 다
재활용이라는 무슨 그 좋은 뜻도 있지만 네네. 너무 정리를 못 그렇게 그런 면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들이 빨리 좀 치우라고 그러면 저를 다그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거기다 예쁜 걸 담아서 남에게 주는 것도 보물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렇게 좀 키우고 싶은 보물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속담 중에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워야 보배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또 한 말이고 예. 또 성녀 소아들에서 한 말 중에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하려면 당신의 사랑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또 펄버 교사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격언 촛불 한 개라도 켜는 것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거를 내가 막 강의 때도 소개를 하고 뭐 네. 쪽지에도 써서 주고 그랬는데 이거를 내 인생에서 진짜 보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선생님 다음에는 뭐 어떤 책을 쓰시겠어요? 이런 물어보잖아요. 어떤 걸 구상하시겠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1년이 52주더라고요. 52주. 네네. 그럼 내가 그동안 읽은 신구약 성서 중에서 52개의 52개의 제일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빼서 그걸로 이렇게 놓고 내가 실천 덕목 여기서 실천하고 싶은 어떤 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보물을 만들고 싶다. 그거는 나만 갖지 않고 또 이웃과 나누고 싶다. 막 예, 이렇게. 예. 그 막 이 나이에 막 하고 싶은 게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여서 내가 아프기 전에 암으로 수술하기 전에 내가 여력이 있으면 아파트 동네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한테 예.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번 이인소인과 함께하는 좋은 시 읽기 모임 이런 걸 하고 싶었다고. 그때 시도도 못 해보고 이제 막 네. 말았는데 네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독자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오면 막 사진만 찍고 가고 막 정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이라든가 뭐 시 구설이라든가 조개껍질에 붙여가서 하나씩 뽑으세요. 그러고 이게 읽으세요. 이거를 일상도에서 실천하세요. 이렇게 제가 짜짜 이게 피성입니다. 네. 미니 피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보물로 만드는 그런 영성을 살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도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보물 일상의 예, 보물.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맞아, 그러니까 보물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을 보물로 만드는. 그러니까 수도생활 60년을 하니까 명언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저는 30년 더 해야겠어요, 선생님. 아직 부족감도 있는데.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보물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보물로 만드는 게 보물이다. 이런 말씀. 예. 어떤 동료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막 톡 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말을 해. 그러면 그거를 내가 같이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한 번 더 겸손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합사하기도 하면서 딱 이렇게 인내의 그거를 눈물을 이렇게 진주로 만들 때 그런 보물 그런 걸 만들고 싶 그것이 보물이 되겠다. 그래서 책 제목만 보물이 아니라 일생의 보물이 되는. 야.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셔서 이렇게 너무 멋있는 말씀하시네요. 글쎄만 오랜만에 우리 원장 수미나 들으면 뭐 나가서 뭐 수녀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이럴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자,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제작진이 노래를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수연님 네.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송기창님의 목소리로. 아, 네. 네.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좋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송기창이 부르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 올게요. 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어느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우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어느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네, 송기창 님이 부른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수현이 이 노래 이게 수현님께서 직접 쓰신 시로. 예. 네. 우리 수현이 찔레꽃이 아주 예쁘게 피거든요. 예. 그래서 찔레꽃을 바라보다가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거. 아, 그러고 후반부에 제가 그 마음에 들어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는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네.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아니 이 식구가 소연님 저희는 젊은이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또 예, 청소년 성가집에도 들어가고 예, 예, 예수님 뭐 성모님 예. 뭐 주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예, 예. 청소년 미사나 가면 예. 제가 쓴 건 줄도 모르고 부르더라고요 노래. 그래서 다른 버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아, 이거 가곡 버전이고. 가곡 버전을. 네. 아, 네. 좋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수현님께 5568님께서는 수현님이 소중한 보물이십니다. 제 소중한 보물은 우리 둥이들이죠. 아프지 않고 잘 커주니 감사해요. 별일이 없는 일상이 소중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9811님께서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취직하고 적금 부어 마련한 오피스텔. 보증금이 뿌듯하고 아주 소중합니다라고 본인의 소중한 것들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요. 6321님께서는 아 수현님은 목소리가 참 따뜻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수현님은 이번 대림식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라고 또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6321님께서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 대림식이 어떻게 보내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주변에 뭐 안팎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정리를 네. 하고 또 우리는 공동체 생활 하다 보니까 음흠. 제가 개인이 정리 안 해도 공동체에서 다 해서 1, 2, 3, 4 그거 따라가기도 바빠서 여러 가지 막 늘 하는 거지만 정리 정돈을 잘 하다든가 청소 구역을 잘 돌보다든가 고운 말을 쓰자든가 뭐 네. 그런 어떤 평범한 것들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거는 좀 더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 그런
것이 결심이라면 결심일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어느 기다리던, 때보다도 네. 어느 게스트보다도 수현님이 나오시니까 네. 저 공감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수원에서도 네. 정해진 것들이 있고 맨날 같은 말이 맨날 같은 주의사항이 많아. 맞습니다. 주의사항이 더 예. 많은 게 대림식이하고 사순식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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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대림식의 의미가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시간이기도 예, 하잖아요. 예, 예. 수현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면 좋을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을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각자의 몫을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불평불만 없이 그냥 이렇게 겸손과 인내로 이렇게 이렇게 길을 가는 순례자로서 아. 좀 더 그분을 닮으려는 노력은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함께 사는 이웃, 함께 사는 가족 친지 이웃을 정말 예수님 보듯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가장 소화하는 교부들의 그 가르침 중에서 하느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어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이런 구절이 있어서 난 이 대림식에 우리 모두가 옆에 사람 모두를 가족 모두를 정말 사랑의 첫 마음으로 정말 인내하면서 지극한 인내 그냥 인내도 아니고 지극한 인내와 겸손으로 끌어안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천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순절 아니 대림절을 보내면 예. 예수님이 태어나시겠다. 그런 생각 해봐. 아,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극히 인내하다. 그러니까 그냥 인내가 아니고 예. 지극한 인내, 지극한 겸손. 예. 그게 일상 안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는 어느 면에서 쉽지만 내가 함께 늘 보는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네. 그래서 피 흘림 없는 순교, 하얀 순교가 네. 그 일상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일상에 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네. 터인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저도 뭐 30명이 함께 사는 본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120명, 나 130명 살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예,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예. 맞아요. 그 안에서 지극히 인내하라. 지극한 인내. 네,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예, 지극한 인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이기도 하고 벌써 스페셜을 마무리할 때이기도 한데요. 자, 2회 60주년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었을 해를 마무리하시는 소감과 다가오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으실지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또 질문을 좀 드립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그냥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꿋꿋한 모습에 그 늘 푸른 소나무의 영성, 소나무의 평상심과 또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출렁이는 그 바다의 그 환희심 네. 그런 걸 실생활 안에서도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평상심과 환희심을 지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가족으로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살면 나에게도 아름다운 그 성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상의 그 모든 그 날들을 고맙게 새롭게 이렇게 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또 하고 근데 혼자 힘을 안 될 때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화살 기도를 자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크리스마스에 물적인 선물만 많이 할 게 예. 아니라 그런 어떤 내 존재 자체로 선물이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애청자들에게 주실 선물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신앙시? 신앙시. 신앙님께서 준비하신 네, 네. 직접 육성으로 준비하신 신앙송 이거 어디서도 네. 듣기 힘든 이 아주 어마어마한 네. 선물인데 네. 제가 감히 또 청해 보겠습니다. 네. 수현님 그러면 시 대림식에 맞는 시 한번 수현님의 육성으로 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신이여 오소서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주님 올해도 눈이 내렸습니다. 모국의 산천에 쌓이는 수없는 눈송이도 때로는 근심의 설편으로 보여지는 싸늘한 계절 매운 바람보다도 신문에 보도되는 인상의 바람에서 더 깊은 추위를 느끼는
겨울의 골목입니다. 기름이 모자라고 쌀이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 이 춥고 메마른 땅에서 사랑의 기름이 모자라고 신앙의 쌀이 모자라는 우리네 가슴의 들판도 비어 있습니다. 이 거칠고 스산한 황야의 어둠을 밝히시려 길이시니여 오소서. 슬픔을 듣고 일어설 희망을 주기 위해 오소서. 죽음을 딛고 일어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소서. 당신은 오셔야 합니다. 지상은 만원이니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로 아래로 새 길을 만들어도 실은 무엇 하나 제대로 뚫리지 않는 듯한 이 땅에 당신은 길이 되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안으로 뿌리 내린 미움과 원망과 불신의 어둠부터 몰아내게 하소서. 당신의 뜻 대신 내 뜻으로 가득 찬, 당신의 고통 대신 나의 안일함으로 가득 찬, 당신의 겸손 대신 나의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의 땅을 갈고 닦게 하소서. 당신이 오실 길을 예비키 위해 자신을 내어던진 세례자 요한처럼 무엇보다 먼저 회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소서. 현대 콘크리트 벽에 끼어 질식하는 나무들처럼 무디게 말라붙은 돌 마음들을 예리한 기도의 칼로 깨뜨려 살 마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와 당신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해 쭉정이처럼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깊지 못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날들을 용서하소서. 육신과 영혼의 곳간을 사랑의 알곡으로 채우실 분은 오직 당신이오니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더욱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을 듣고 보고 갈망하게 하소서. 고뇌의 잡풀 무성하니 조그만 약속의 땅에 세례의 불을 놓으러 오소서. 많이 참아서 많이 기뻐하고 오랜 투쟁 끝에 오랜 승리를 누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길이시니여 오소서. 아멘. 네, 대림 첫 주에 모신 우리 이혜인 수연님, 아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연님. 그냥 제 마음도 그렇고 스튜디오를 꽉 찼습니다. 네. 스스로 또 오래전에 쓴 그 대림 씨를 제 목소리 읽어보니까 저 네. 기도가 되면서 네. 또 제가 좀 예전에 쓴 대림 씨라서 뭐 쌀이 모자라고 그러고는 쌀이 좀 넘치잖아 지금. 그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를 그냥 그 네. 하니까.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예. 쓰기는 제가 썼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로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가장 감동받았던 건 이걸 다 읽고 나서 가지세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던 이 한마디가 저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네.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네. 아유, 오늘 네. 시간 소중한 시간 벌써 마무리될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선생님 네. 짧게 예,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면서 갑자기 제가 젊어지는 것 같은 막 이렇게 생기를 회복하는 것 같은 네. 또 이게 더 젊은이들이 주로 듣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그런지 제 영과 육이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은 활기찬 영성 그런 걸 좀 체험해서 저도 네. 명랑하게 기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너무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말 네.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모시고 네. 싶은 네. 마음이 크지만 네. 예, 그때 제가 한번 또 찾아뵙는 걸로 네. 하죠. 꼭 신부님 놀러 오세요. 부산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목요일 네.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라디오 해우수가 열리는 날이죠. 예,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가서 재미를
전하겠습니다. 자, 청취은혜 감사드리면서요. 마지막 끝곡으로는 저희 그 풀꽃의 노래라고요. 그 잔꽃송이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CPBC 예, 평화의 생활 예, 다시 예. 불꽃의 노래 저희 이제 잔꽃송이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 노래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현님 저랑 같이 함께 우리 꿀벌님들 우리 청취자 꿀벌이라고 하는데요. 꿀벌님께 안녕으로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 We'll be right back.